2일, 토요일입니다. 또 악몽에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악몽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저께 4일 전이죠.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비트코인이 급락을 한 날이죠. 급락을 한날 제가 구세주처럼 제가 또이 어려운 구간에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제 얘기가 이번에도 적중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데요. 하려고 하기 이전에 자, 유튜브 이 채널을 이렇게 지켜보시면, 자, 비트코인이 어느 날 갑자기 휴지가 된다고? 잠자고 일어났을 때 벌어지는 일. 자, 가상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하면, 살 놈은 살고, 태반은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분석 시향껄. 그리고 이제 KS코인 1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급락장, 어려운 고비가 끝났나? 얘들은 시간이 없다. 이 동영상으로 제가 녹음을 했는데, 뭐, 그래봐야 100명. 100명도 뭐, 이거 뭐 제대로 봤겠습니까? 뭐, 쳐다보다가, 그냥 대충 쳐다보다가 말았겠죠. 그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주 유명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피, 코스닥 시황 전망, 종합주가 우리나라 최고점을 0.003 틱으로 잡아낸 사람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급락하고 있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분석 시황 자그마치 두달 동안의 시황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4일 전이죠. 4일 전에도 제가 이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려 죽어도 여기 쉽게 돌파 못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영상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가는데,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특성이 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일관적으로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날은 이 4200, 이 바닥에서 무조건 전략적으로 매수를 땡겨야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까지 이날 강하게 뚫고 올라가 주면은 뭐 홀딩을 하는 거지만, 강하게 뚫지 못하고 그 다음 날도 뚫지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주가를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시 전저점을 깨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날 시황 분석 이 자료를 보시면, 확률로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90%는 못 올라간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했어요. 자, 이날은 전략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지만,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제 시황 분석 보십시오.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이날 뚫고 올라가든가 이날 뚫고 못 올라가면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무조건 양봉으로 한번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뚫고 올라가야지. 뚫고 올라가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그나마, 아, 어려운 구간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0분지 9는 다시 깨고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바로 이날, 이 동영상, 이 자료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10대 9, 굳이 확률로 따진다 그러면, 저는 뭐 거의 100%이 구간에 뚫고 못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굳이, 확률로 둔다 그러면은 뭐한10% 정도, 10% 정도는 뭐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 그 대신 그걸 뚫고 올라가려 그러면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라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요. 제 예측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양봉으로 씩씩하게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듯 했지만 결국은 못 올라갔죠. 그리고서 위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끝났는데, 어제 주가가 빠졌다가 또한번 반등이 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게 반등이 오고 왔으면 뚫고 올라가야죠. 그래서 오늘도 이게 올라가는 장이면 내려오면 무조건 꼬리 달고 올라와야 돼요. 꼬리 달고 올라와서 최소한 5,300대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뚫고 못 올라가면, 제가 이날 시황 분석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간과의 전략 싸움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우리가 전투를 딱 하면 전투를 할 때에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전투 시간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작전을 다짤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략을 짜고 작전을 보면 이 시장은 결국은 날짜 싸움 아닙니까? 날짜 싸움. 제가 이렇게까지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지난주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과의 전략 싸움이 중요하다. 그날 답은 안 내려드렸지만 제가 오늘 조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날짜와의 싸움이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못 올라간다라고 제가 아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끝났냐, 아니냐는 제가 이날도 동영상으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동영상 여러분들 헛뜻 보지 마시고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냥 대충 넘기지 마세요. 자, 가상화폐가 죽고 살 놈은 땅 뭐로 갈라진다? 정치하고 경제로 갈라질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날. 136년밖에 안 봤는데, 모든 가상화폐가 다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반은요, 이건 새로운 산업이거든요, 산업. 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죽일 거는 죽이는데, 그게 어디에서 갈라지냐? 정치하고 경제로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코인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코인이 경제적인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블록체인 기반에 해서 딱 갈라져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놈은 뭐 죽을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이런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산업 동력이 만들어지는 그 종목 중에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지속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온라인 플랫폼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저가 들어오는 그런 데 쪽은 살아남을 것이고 나머지 사기꾼들이 이 기회에 한몫 잡겠다. 그리고 들어오는 놈들의 코인은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그 휴지 조각 되는 게 90%가 넘는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제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가상화폐가 죽고 사는 것은 정치 쪽 따로, 그 다음에 경제 쪽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줄 알아야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서 결정이 날 것이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90%가 넘게 다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자, 이 블록체인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졌는데 경쟁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면 뭐, 너도라도 내 코인 쓰라고 다할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템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 시장을 완벽하게 점령한 놈. 그 점령한 놈이 결국은 뭐, 이더리움 역할도 할 것이고, 비트코인 역할도 할 것이고, 도지코인 역할도 할 것이고, 아무튼 뭐, 별의별, 코인 역할을 다 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살 놈은 살고 나중에 죽는 놈은 100% 죽는다. 뭐 저는 뭐90% 이상 죽는다라고 봅니다. 휴지 조각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으신 분은 최소한 정치하고 경제 쪽으로 분류는 해가지고 인생을 볼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시작하고 있는 KS 코인 이야기입니다. KS 코인. 이게 또 엉뚱한 대로 또 자르고 또 반복 재생을 안 해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말씀드렸듯이 이 KS 코인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세요. KS 코인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가. 조금 아까도 주택 임대 사업 사업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KS 코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미국 주식 초우량 기업이 곧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 포스트 내용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여기 녹음해 드렸어요. 여기.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 자, 이건 것 같으네요. KS 코인과 1조 프로젝트. 자, 이 동영상 관심 있는 분은 꼭 보십시오. 나중에 KS 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오르는가. 제 시황 분석대로 지금, 자, 비트코인이 지금 빠지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더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초우량 대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월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아주 강하게 끼고 있는 애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식으로 바꾸고 가상화폐 시장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돌아가는 내용이, 이 내용 중에, 제가 미리 2019년도에 포스트를 썼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삼아서. 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누구냐, 도대체. 내가 보기에는 저는 뭐 지금, 하도 주식창을 한 십몇 년 동안 봤더니 난, 시력이 노안이 걸려서 그런가.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취임식 할 때거든요. 취임식 할 때에 조 바이든인데, 대통령인데, 나는 이 사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사람하고 같은 사람처럼 안 보여요. 보이질 않는다니까,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미삼아서 올렸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올린 건 아니고요. 생각 없이 올린 건 아니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가짜다. 우리가 시진핑이가 가짜다. 우리가 푸틴이 가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다. 우리 이런 말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왜? 진짜니까. 근데 왜 유독 김정은이는 가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요? 그죠? 다수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니까. 아, 우리가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금 4년이 넘어가는데, 문재인 김정숙 여사 보고 앉아가지고 가짜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 그런 미친놈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왜? 진짜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왜, 미국 대통령이, 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쁜 김정숙 여사님하고 같이 미국으로 안 갔을까? 난 이것도 이상하다. 바이든 와이프, 바이든도, 바이든은 어떻게 뭐, 이상한 사람을 갖다가 앉혀놨는지, 영부인은 미처 만들어 놓지를 못해서 여자들끼리 못 만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유튜브,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한번 보십시오. 자, 김정숙 여사님이 그러니까,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어서 초청을 안 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아무튼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미국 대통령 이야기를 가상화폐 이야기를 하는데 느닷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 자, 무슨 생각을 그럼 해봐야 될까요?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된 날이 11월 8일인가 뭐 아무튼 뭐 그때쯤일 거예요. 제가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날짜가 지나서. 자, 그러면 한번 과거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차트를 돌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이고요. 2014년이 된다. 나 이거 왜 이러냐.
자, 11월 8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일봉 차트니까, 자, 이날 한번 볼까요? 자, 이날이 11월 21일. 자, 11월 4일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아유,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지나가나.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자, 지전 정고점, 자,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잡아가지고 1,400만 원, 1,400만 원을 돌파하는 요 구간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이 선거철이죠, 한참. 이제 막바지 선거철입니다. 막바지 선거철 며칠 남겨놓고, 이게 지금 11월 25일이니까 대충 여기가 말일 아닙니까? 뭐 대충 11월 말일이 다 이제 10월 말일이 다 돼가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근데 이상하게도 요 시기에 이렇게 뛰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게 우연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자, 요날 한번 보세요. 요날. 자, 요날이 11월 4일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된다? 바이든이 된다. 이러면서 사상 최고의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도 우연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상화폐는 정치하고 경제하고 분리해서 좀 파악을 해라. 자, 오늘은 요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 시황 분석 마무리했고요. 마무리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좀 반복론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 잠시 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그리고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는 날이면 제가 뿅 하고 나타나죠. 자, 이날 말씀드렸고 때려 죽어도 쉽게 못 올라간다. 굳이 올라갈 확률을 준다 그러면 나는 10% 이상은 더 주기 힘들다. 10%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못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게 아직은 하방 압력이 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방 압력이 강하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번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얼마까지 그러면 빠질 수 있느냐? 저는 3,700까지도 3,700이면은 뭐 지금 현 저점, 지금 4,300을 지금 깨고 내려가면 이 깨고 내려가면은 3,700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3,700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아직 4,100을 안 깼잖아요. 4,100. 자, 4,100이면 뭐 대충 한 여기쯤 될것 같은데, 대충 한 여기쯤 될것 같으네요. 여기에서 이 정도 4,100, 뭐 10만 원, 10만 원대, 4,100, 아니다, 10만 원이 아니네요. 이게 100단위니까. 4,100, 한 50만 원대 정도 되네요. 자, 여기에서 무조건 찍고 올라와야 됩니다. 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4,100, 40만 원을 종가상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정말 심각해진다. 라는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십시오.